자, 페이스업 상태에서요. 예, 그 회전근개 복합체 로테이트 커프 컴프레스를 합니다. 회전근개 그럼 이제 네 개의 근육을 얘기하는데 극상근하고 예, 그다음에 극하근, 소원근, 그다음에 견갑하근 이렇습니다. 페이스업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것만 하고요. 또 포지션을 바꿔 가지고 페이스 다운에서도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페이스업 상태에서 할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자, 극상근은 맨 위에 있고요. 근육은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승모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부에서 극상근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승모근이 많이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별로 이제 마사지가 잘안 됩니다. 위치는 확인이 됐고요. 여기 견갑배신경이 또 이쪽 모터 포인트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풀어야 되는 데고, 견갑절은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간이 막히게 되면은 예, 또 연쇄적으로 다른 근육한테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동선이 짧고요. 페이스업 상태는 이제 잘안 되는데 차렷하게 되면 신부에서 늘어납니다. 견세관절 안쪽으로 해서 견봉 위쪽으로 대결절 쪽으로 붙습니다. 고개는 될수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굴곡을 시키고요. 자, 이 상태가 되고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이 포인트를 제가 일단 보이기 쉽게 모지로 시연을 먼저 하겠습니다. 얘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얘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부에서 극상근이 단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압력 때문에 단축에 장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장력을 발생시키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그럴듯한데 이렇게 현실성이 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터치할 때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양 모지를 겹장을 해서 압을 직하방으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손님한테, 자, 옆으로 나란히 천천히 해보세요. 옆으로 나란히.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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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 다시 차렷. 천천히. 예, 옆으로 나란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이 바닥으로 가게 돌려보세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다시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돌려보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속에 있는 극상근이 약간 예, 스트레칭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시술자가 자기 그 모지를 꺾고 하는 게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체형에 따라서 이렇게 어깨가 높이 올라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약간 좀 어렵지만 테크닉이. 여기다가 이제 그 주관절을 고정을 하고요. 고정을 한 상태에서 얘를 회전을 시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요 테크닉이 약간 어렵긴 하는데 압력을 주기에는 좋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이 관절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관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외근과 회내근인데 회외근은 여기 이제 극하근 소원근이 주 기능을 하게 돼요. 극하근 소원근이 회내를 하니까 회내를 시키게 되면 극하근 소원근이 늘어납니다. 뒤쪽에서요. 예, 극하근 소음이 늘어나고요. 이 상태에서 내전과 외전을 조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가동 범위가 좀더 커져요. 자, 다시 중립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고 90도 각을 맞춘 다음에 렌치를 돌리듯이 돌립니다. 자, 수평을 유지하고요. 그대로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외회전 근육이 늘어나게 되죠. 스트레칭이. 내회전 근육이 수축이 됩니다. 자, 이때 외회전 근육에 다시 한번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외전을 가속시키고요. 내전을 가속시킵니다. 외전과 내전. 락이 걸린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외전과 내전. 자, 팔을 돌고 있기가 힘드는 거치를 시키고요. 약간 위로 빠진 상태에서, 네. 몸의 중심을 잘 잡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반대로 외회전을 시키게 되면 외전 근육이 수축이 되고, 반대로 내전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죠. 그렇죠? 자, 외회전을 합니다. 외전각은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배드 바깥으로 팔이 전완이 빠져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 렌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이때 다시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외전을 시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앞쪽에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네 개의 근육 복합제를 이완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